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합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7월 12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작전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명목상의 지원을 입증하기 위해 러시아군에게 벨라루스 영공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계속 러시아군에게 영토와 영공을 개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루카셴코가 푸틴의 전쟁을 계속 지원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루카셴코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탈영과 인력 부족의 측면에 있습니다. 친러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공한 사진에 의하면 제49 제병연합군 소속 제205 소총여단의 군인 300명의 목록을 게시했는데요. 이 군인 300명은 모두 전투 거부를 한 군인들입니다. 이 부대는 마리우폴 전투에 참여한 부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는 지속적으로 러시아 주요 요인들에 대한 암살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 텔레그램과 친러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벨리키 부르르의 수장인 예브게니 유나코프를 IED를 통해 암살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는 하르키우 점령지에서 친러 정부가 설립된 지 4일 만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살도 헤르손 군민행정 책임자도 IED에 의해 사망할 뻔했으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주요 요인들에 대한 암살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지속해서 돈바스 이외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병합 준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돈바스를 넘어 모든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이전에 돈바스, 헤르손, 자포리자에서만 제공하던 여권 배포를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대한 것인데요. 이는 크렘린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는 의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르키입니다. 이곳에서는 국지적인 지상전만 있었습니다. 치피프카, 데멘티프카, 벨리키 프로디, 졸로치프 코자차 로판 방향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서 공습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7월 11일 슬로반스크 북서쪽에서 제한된 지상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슬로반스크에서 북서쪽으로 20km 이내에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친러 반군은 러시아군이 보로디치네를 완전 장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정착촌이 포격을 받고 있을 뿐 러시아군이 마을을 점령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인 포격전을 이어나가며 공습도 동반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크 주변에 대한 공세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시베르스크 주변에서 어떠한 지상 공세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러시아 텔레그램에서는 러시아군이 이바노 다리브카 주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곳도 포격전이 이어졌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이곳에서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시에서 서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마린카에 대한 공격을 실패하고 후퇴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포병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탄약고와 지휘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러시아군은 장비와 탄약을 헤르손 후방지역으로 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헤르손에서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방어시설이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멜리토폴에서도 북동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러시아 탄약고가 공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속적으로 하이마르스를 활용해 러시아군에 피해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